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샬롬 헌혜일상의 신원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요, 아마 이 배경을 예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냐면 여기는 바로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윤성이가 재학 중인 상촌중학교라는 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성이를 또 오랜만에 학교 신방을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성이가 이미 집에 간 건 아니겠죠? 학교가 워낙 조용해가지고 수업이 끝난 건지 수업이 안 끝난 건지 아니면 끝나 다 집에 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얼어주고 놓고 패딩도 안 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윤성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할 텐데요, 나오겠죠? 한번 기다려볼게요. 진짜 아무도 없는데요? 오 마이 갓. 잘 가. 아무도 학교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직 학교 안 끝났나봐요. 방금 종소리가 울렸어요. 드디어 윤성이가 나오나요? 윤성아, 얼른 나오렴. 너무 춥 간다. 윤성아, 나오렴. 자, 여러분, 드디어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윤성이는 언제 나올 것인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윤성이 다리기다가 학교 친구들을 만났네요. 모르는 친구들인데 저를 알아줘가지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윤성이가 안 나와요, 근데 아직도. 저 구독했어요. 고마워. 아직 1학년 친구들 안 끝난 건가? 끝난 거야? 근데 왜 안 나오지, 얘는? 대박. 가끔 찾아주세요. 아, 그럴게. 너는 교회 안 다니니? 저 다녔었어요. 아, 다녔었어?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 시간 되면. 야, 빨리 와. 나 추워 죽겠어, 윤성아. 빨리 와. 자, 이제 곧 윤성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지금 앞에서 이러고 있느라고 많은 친구들의 관심을 받아버려서 윤성이가 부끄러워할 것 같거든요. 아마 바로 뛰어서 도망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추워 죽을 뻔 했잖아. 저는 여기서 지금 30분 기다렸어. 나 4시 반에 끝났는지 모르고 아까 일찍 왔어. 윤성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PC방 간다. 야, 일단 아니야. 일단 말고 너 뭐해? PC방 말고 평소 학교 끝나고. 저요? 학원 가요. 학원은 안 갈 때는? PC방 가요. PC방 안 갈 때는? PC방 집 가요. 뭐 하지 우리? 좀 다른 거 하고 놀고 싶은데? 일단 저 집부터. 아, 너 또 집 들려야 돼? 나 또 집 들려야 돼? 너 진짜. 아, 진짜 엄마 가 있고. 나 또 지원해서 또 국민 지줘야 돼? 아, 엄마 가 있고 있어요. 아, 진짜. 저 친구들은 친해? 아니요. 어떤 사이야? 아무도 말 안 했어. 아, 그래? 아, 알게 와서. 가서 인사 한번 해볼까? 진짜로. 진짜로. 가서 인사하자. 내 친하게 만들어줄게. 아, 진짜 어? 싫어요. 전선생님 친하려고 짱인 거 알지? 아, 안 돼요. 전선생님 바로 친하게 만들어줄게. 왜? 진짜. 야, 쟤네가 손 흔들어줬어. 윤성아. 윤성아, 쟤네가 손 흔들어줬어. 앞으로 쟤네 만나면 인사해. 만나면 인사해, 앞으로. 아, 싫어요. 왜? 친구는 많아져야 돼. 어? 너 인싸잖아. 야, 앞으로 내가 더 너를 인싸로 만들어줄게. 오케이. 윤성이가 가방을 들고 집에 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지금 감기 몸살에 벌써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지금 바로 듭니다. 와, 대박. 네, 가방 가져왔는데 밤이 됐는데요? 윤성 씨? 네? 가방 가져왔는데 밤이 됐어요? 나 또 혼잣말 뭐하나 했네. 가방을 얼마나 오래 갖고 온 거예요? 자, 우리 뭐 먹으러 가죠? 신전떡볶이요. 네, 저희는 신전떡볶이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클래시 로얄 이래요. 이런 게임 왜 해? 재밌어? 근데 뭐야 이게? 왜? 너의 그 못하는 실력이 드러나서? 네.
안 돼. 야, 너, 야, 너 공부는 하는 거 맞아, 평소에? 아, 맞아. 너 자습 안 하지? 자습? 숙제. 그러니까 숙제 빼고 혼자서 공부 안 하지. 나와? 나와?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왜 이렇게 나와? 나와. 너도 이렇게 있어. 자, 너가 스텝 마요. 내가 이거. 네. 기도 못하지. 아니요? 잠시만요. 그건 뭐 하고. 자, 그러면 제주를 해야 하는가? 네, 먹지 말고 제주 삽시다. 좋아요. 저는 참치마요 컵밥을 드립니다. 스테이크 떡과 순한 맛과 오뎅 기름 두 개와 김말이도 시켜드릴게요. 순마 처음 먹어보는데. 아, 처음 먹어? 순마는 좀 안 들어가네. 네,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이건 망치 아니야. 망치 안 된다고? 사진 찍고 망치 안 된다고. 사진 찍을 거야? 아니. 너 반대냐? 찍어서 올려, 페이스북에. 너 찍는다고. 그리고 인스타. 인스타, 오케이. 자. 이제 성탄절이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뭐 맞춰주세요? MC 또 노진호 씨 잘 준비되고 있나요? 네. 아, 이번 거는 뭐 빠른 게 더 쉬워 보이는데. 빠른 것도 해. 아, 아니 뭐 하고 나요? 우리 아, 한쪽 일단 야식부터 먹고 막 그냥 마피아도 하고. 막대 설명서 할 때 진짜 개쉬운데 짜증이 나네. 너 진짜 못하잖아. 전소장님이 나한테 뭔데요? 전소장님이 좀 과하게 잘해. 아, 또 혼잣말로 뭐하나 얼굴 나오는구나. 거기 있어도 나와요? 아, 너 지금 완전 잘 나와. 야, 치즈가 진짜 맛있는데. 얘한테 바라는 점 있어? 얘한테 바라는 점? 어. 왜? 국수 말고 딴 거. 왜? 야, 국수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나와. 진짜 엄청 많이 났어요. 얘기 났어, 국수. 무조건 한 달에 두 번이야. 왜 엄마가? 한 달에 떡국 한 번, 밥 한 번, 국수 두 번. 정해져 있어. 일단 첫 번째 바라는 점. 국수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라는 점.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 네. 근데 왜 안 나와? 아. 야,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 뭐가 있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체육대회. 체육대회? 우리 전생 브이로그 찍었을 때? 그때 체육대회가 왜 기억에 남아? 깜짝 체육대회. 근데 진우도 그거 좋았는데. 아, 그러면 저 진우 있었네. 아무것도 배고픈 것 같은데? 노우! 잘 불러? 가도 웃긴데? 아, 또 혼잣말로 뭐하나 했나? 너가 교회 친구들 데리고 왔어? 근데 너 친구들이 교회 왔을 때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는 교회가 재밌어? 동상이. 동상이 재밌지? 엄마가 또 되게. 동상이. 솔직하게.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해? 근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거 못 알아들으면. 설교가 어려워. 그러면 전에 청년학생부 모임 때 전사님이 설교했을 때도 어려웠어? 1강부터. 어, 소율이 문답 공부하고. 그거야? 그것도 어려웠어?
그럼 이제 들어가. 아, 두 번째, 나 두 번째. 윤성이가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제 MC입니다. 성원 쌤과 함께 윤성원이라는 이름으로 MC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미 나왔을 때는 끝났겠다, 성탄 전야제. 아, 그러네. 잘했을 거예요? 야, 잘했더라고. 얼마 잘하더라, 그렇게 보니까. 초반도 다섯 명이었는데? 어떡해. 이리용컵 사용 줄이기 위해 우리의 추억으로 남겨둬. 자, 이윤성 씨, 오늘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학교 신방을 갔는데 어땠었나요? 오늘 말하니까 일단 혹시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인사나 하자. 근데 일단 저작권 걸리니까 나가. 윤성이가 키가 180이고요. 제가 한 2m40cm 되거든요. 아무튼 오늘 윤성이랑 학교 신방 했고요. 두 번째라서 더 재미없었던 아니 그런 재밌었어요. 그런 신방이 오늘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성이는 집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만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허니일성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가방 가져왔는데 밤이 됐는데요? 민성 씨? 네? 가방 가져왔는데 밤이 됐어요? 아, 또 혼잣말로 뭐 하는 거야? 아니.